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혼공지기 허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혼공! 따! 제가 집에서 오늘 조금 이제 조용히 있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 표현들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스터디라든지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주말마다 우리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만나잖아요.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궁금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바로 이거였네요. 그죠? 회원들끼리 만나서 만나서 반가워요. 뭐 제 이름은 누구예요? 이런 것까지는 이제 잘 하시는데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기서 말을 어떻게 왔냐는 것은 교통수단이죠. 그죠? 과연 이제 뭐 차를 타고 왔느냐? 지하철을 타고 왔느냐? 등등 교통수단 어떻게 여기에 왔어요? 라는 것을 영어로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라는 것은 일단 그쵸? 바로 how 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how how 그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도착을 했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과거 를 좀 써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How did you? 여기까지 됐죠? 어떻게 당신이 했느냐? How did you?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하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 동사 get을 쓸 수 있습니다. So get here 이렇게 붙이면 돼요. 좋아요. 전체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 잘 따라해주세요. How did you get here? 자, 이러면 여기 어떻게 도착을 했느냐? 한 번 더요. How did you get here?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get하고 here. 보통 이 get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뒤에 보통 장소가 쓰이게 되면 어떤 장소에 도착하다, 어떤 장소로 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get here 이렇게 되고요. 학교, 혹은 병원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가 뒤에 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오게 되면 get to 다음에 어떤 장소를 쓰게 돼요. 가령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get to the station, get to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하지만 here 하고 there 같이 어떤 우리 이런 표현들은 get here, get there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기라고 표현 쓰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냥 how did you get her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오셨느냐 이렇게 되고 상대방이 대답을 하겠죠? 상대방이 나한테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대답은 그냥 간단합니다. 이제 문장이 아니라 그냥 뭐 어구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그냥 짧게 by 다음에 뒤에 교통수단 넣으면 돼요. 그래서 가령 차로 왔다 하게 되면 by car, by car. 그죠? 버스로 오게 됐으면 by bus, by bus 이렇게 되고요. 지하철로 이렇게 보통 많이 오거든요. 저도 저희 모임에 지하철로 좀 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교통정체 때문에. 자, 이때 지하철로 오게 되면 by subway. 한번 더요. by subw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거 하고 이제 문장을 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get here 이란 말을 써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단 이때는 시제가 과거니까 I got here by bus, I got here by subway. 이렇게 되겠죠. 뭐 비행기 타고 올 일 없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오는 것들이 바로 이거죠. 얼마나 걸렸느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라는 거. 이때는 우리 how long 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How long, how long. 자, 그 다음에는 뒤에 연속을 해볼게요. 붙이면 됩니다. How long did it take? How long did it take? 좋아요. 그래서 did 하고 it을 did it 이렇게 하지 마시고 did it, did it, did it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Did it, did it, did it. 한 번 더. Did it, did it, did it. 여기다 붙이면 되죠. Did it take? 좋아요. How long did it take? How long did it take? 됐죠? 역시나 이것도 대답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대답은 그죠? 그냥 뭐 몇 분 이렇게 30분이면 30 minutes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보통은 딱 정확하게 30분 아니잖아요. 대략 그런 거니까 숫자 앞에는 about 이란 말을 쓰면 대략 이라는 표현이 돼요. About 30 minutes. About 30 minutes.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문장을 하고 싶으면 It took. Take의 과거형입니다. It took about 30 minute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It took about 30 minutes. 이렇게 됩니다. 뭐
20분 걸렸다 대략 하게 되면 It took about 20 minute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 두 가지 표현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느냐라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How did you get here?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 거기 어떻게 가셨느냐 하게 되면 How did you get t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역, 지하철역 혹은 기차역 역에 어떻게 갔느냐 하게 되면 How did you get to the sta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here하고 there 이때는 to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그렇게 많이 쓰시면 돼요. 하게 되면 뭐 by car, by bus, by subway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몇 분 걸렸느냐 did it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How long did it take? 좋아요. 그리고는 얼마 걸렸다? 대략 30분 걸렸다. It took about 30 minutes. It took about 20 minute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셨던 거 여러분들 메모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셨든지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완전히 그렇죠? 숙지한 상태에서 모임이라든지 다른 외국인들 만났을 때 한번 써보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초반에 어떤 서먹서먹함을 조금 깰 수도 있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 또 유용한 표현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짤강으로 이렇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궁금했던 표현들 있으면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반영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탁 이렇게 또 표현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홍공하시고 여러분들 아시죠? 구독 그리고 쉐어 공유하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 저는 환영입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공지기 어둔석 안녕 홍공!